자, 여기도, 아, 여기는 신림역이에요. 해당층이 5층이라서 불을 켜고, 뭐 큰 차이가 없죠? 자, 화장실에 여기 창문도 있네요. 여기로 온 거는 방이 커서가 아니고, 집이 위치 대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을 낮췄어요. 3,800이니까, 1,028만원입니다. 보증금 1,000까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2m6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도 2m60이네요. 그래서 보증금 1,000까지 되고 1,000에는 28. 그럼 보증금 500이면 얼마야? 500에 30 얼마냐? 33만원인가? 그 정도 되겠죠? 응, 500에 33만원. 관리비는 6만원.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고 지상층이고 엘리베이터 있는 5층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돼서 500에 33만원이면 위치 보면 위치 대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500에 33. 방이 커서가 아니고 월세가 싸니까. 내가 만약에 보증금 1000이 있다 하면 28이면 관리비까지 6 해도 90원보다 쌀 것 같아요. 이제 보증금 1000이 이제 없으시면 보증금 여기가 아마 300도 될 거고요. 보증금 200부터 되네요. 200. 200에 39 뭐야. 아니다. 여기가 200이 아니고. 아, 오늘 방을 또 이렇게 여러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올릴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집만 올릴 거긴 한데. 보증금 200도 되네요. 그러면 200에 36만원이 되겠네. 200에 36만원.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